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4일 대림 1주간 토요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넘어서기 힘든 어려움을 맞게 되면 자연스레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의 신앙은 주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협력할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기만 했던 신앙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해 봅시다. 인천교구 박형순 바오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